Times. 최도스키 메트로라인 오염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신형. 근데 바뀐 거는 헤드머신밖에 없어요. 바뀐 거는 근데 이게 모양도 또 똑같거든요. 그래서 힙샷에서 외주를 주는 헤드머신에서 그냥 자체 제작으로 바꿨다라는 정도의 스펙 변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했나? 그렇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사운드에 막 직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제품 리뷰라는 개념보다는 예전에 했었던 것들을 스커드 리바이벌 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첫 스커드 리바이벌을 했는데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죠. 이 사연 같은 거의 사연 버전이었는데 79.5 아주 안타깝게 80점에 가닿지 못했어요. 승재 씨하고 저하고 디자인과 사운드에서 의견 차이가 꽤 컸던 그런 리뷰였습니다. 정말 맞았어요. 네, 그게 이번 시간에 사운드적인 측면 그리고 뭐 범용성, 유저빌리티적인 측면에서 오현 베이스라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래놓고 또 딴 데서 깎여서 80 또 안 나올 수도 있어. 맞아. 맞아. 이거 까보기. 왜냐면 스쿼드가 우리가 자, 까보기 전에 몰라. 항목이 100점 만점에 4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점수를 주면서도 사실 이게 건우가 이걸 바로 엑셀로 더해주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몇 총점을 몇 점을 줘야지 생각을 안 하고 각 항목에 집중해서 주다 보면 이게 몇 점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런 좀 뭐 무작위성의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몇 점이 나올지 맞아, 진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완전 랜덤이지? 딱 그런 거 있잖아요. 10점 만점일 때는 내가 9점, 8점 뭐 이렇게 최종 점수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최종 점수를 생각을 안 하고 항목 점수를 주니까 더해져서 나왔을 때 그런 의외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자, 요거 20 뭐 1프렛 빈티지 재즈베이스 5현 스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25만원이에요 이거는 가격이 뭐 근데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6만원 더 비싸네요. 할인가 기준으로. 그러게요. 메이드 인 저머니. 전장은 118cm, 무게는 3.86kg, 두께는 40+1mm, 12프렛 듀틀레는 90mm입니다 오. 바디는 아메리칸 레드 엘더, 하드 메이플 렉에, 헤드머신은 사도스키 라이트 머신 헤드 오픈 기어. 힙샷에서 바뀐 거죠. 너트는 사도스키 저스터너 3 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 47.5mm, 지판 모라도, 지판 공률 305mm, 스케일 길이가 864mm, 21 니켈 실버 프렛이고요. 픽업은 패시브 사도스키 험 캔슬링 J스타일 픽업, 그리고 브릿지는 60년대 포지션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사도스키 2웨이 일렉트로닉 베이스 트래블 부스트, 그리고 빈티지 톤 컨트롤 VTC 가능하고요. 컨트롤 볼륨, 밸런스, 빈티지 톤 컨트롤, 그리고 트래블 앤 베이스 스택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밸런스가 거꾸로 먹는다고 하셨죠? 네. 네. 사도스키 브릿지 퀵 스트링 릴리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12프렛 뒷둘레가 5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넓은 느낌이에요. 그죠. 90mm. 원래 보통 12프렛 뒷둘레가 87, 88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앞자리가 아예 9로 바뀌는 경우는 흔치는 않거든요. 줄 간격이 조금 네. 18이나 그 정도 네, 돼요? 맞아요. 줄 간격 자체가 이게 전체적으로 네. 좀 이렇게 아래 위가 좀 넓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연주하기 편해요. 네, 시원시원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진짜 빨래판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네, 뭔가 그렇죠. 느낌이 육현 느낌이 나는 살짝 그런 네, 모양새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뭐 많습니다. 네, 자 들을 게 많죠. 네, 패시브하고 패시브부터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패시브하고 톤 다 올리고 픽업 뒤에입니다. 네. 앞에 픽업입니다. 네, 뒤에 픽업이요. 네, 패시브만은 들으면 의외로 얌전하죠. 이따가 다른 베이스가 나올 거예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톤 다 내리고 뒤에 픽업이요. 자, 앞에 픽업입니다. 픽업 둘 다입니다. 자, 가볼까요? 네, 자, 이제 새로운 베이스가 튀어나옵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전부 다 EQ 스택도 전부 다 0이고 네. VTC 볼륨도 다 0인데 네. 이거는 패시브 상태랑 비슷해요. 네.
자, 이 상태고 이제 여기서 VTC 볼륨 올린 상태에서 픽업을 좀 보겠습니다. 네. 다 올린 상태에서 픽업 두 개입니다. 다른 베이스 바로 튀어나왔죠? 오, 자, 앞에 픽업이요? 자, 뒤에 픽업입니다. 살짝 올려볼게요. 네, 네 해볼까요? 네. 자, 일단 둘이 같이 올라갑니다. 어우, 장난 아니죠? 이 정도 피지컬까지가 나옵니다. 두 개 다 올린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거꾸로 갖다 놓고 하이만 갑니다. 하이 다 내려가고 로우만 갑니다. 여기서 오연 한번 쳐볼까요? 저는 이거 두 개 다 살짝 올려놓는 느낌으로 사용하면 그렇죠. 굉장히 좋은 피지컬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슬랩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찬성입니다. 네. 자, 로우하고 하이 조금 더 조금 올리고 네. VTC를 조금만 깎을게요. 그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자. 이랑 볼륨 톤을 이제 쓰기 볼륨 톤이랑 그 이제 트리블 베이스 스택을 쓰기 시작하면서 사도스키의 진정한 매력이 좀 빡빡 뿜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따가 저희 디스토션 톤은 저거 반주 묻혔을 때 들어볼게요. 네. 그 이거 그때 사연 때는 안 했었는데 공간기 한번 묻혀볼까요? 공간기 살짝. 자, 뒤에 픽업으로. 기본적인 피지컬 자체가 그 밀고 나오는 힘이 좋다 보니까 빈티지 계열로 했을 때보다는 좀 더 직관적으로 빡빡 치고 나오는 소리가 더 좋습니다. 기본 펑키부터 가겠습니다. 네. 발라드 가볼게요. 야. 발라드도 이제 5현을 잘 활용해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오연. 뭘 밟았어요 지금? 네. 네, 6154요. 강렬한 우연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세다. 좋아요. 네.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은 베이스. 아주 많죠. 일하기 좋은 베이스. 네, 21프렛 빈티지 재즈 베이스 오현. 요거는 기존 한 주평이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딱 1년 전에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뭐 한 주평을 생략하고 점수만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오현이 사도스키 오현도 좋아요. 9.5. 저는 사도스키 곱빼기 9. 그냥 뭐 사연에서 똑같은 매력을 갖고 있는데 줄 하나 많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현이 약간 라이트하게 붙어있다기보다 되게 티내면서 엄청 딥하게 붙어있어갖고 이게 보통 보면은 1, 2, 3, 4, 5 한 요정도 밸런스면 우리가 밸런스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 2, 3, 4, 5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오현이 좀 티나게 있다 약간 요런 거는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승70부터 한 주평 안 드려도 되니까 스쿼드 바로 할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또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아, 이건 꽤 의외네요. 스쿼드는 네, 승채 씨는 사운드 31, 네.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8에서 총점 79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뭐 편의성 18, 디자인 14에서 총점 77, 평균 점수는 78점입니다. 지난번에 승채 씨가 사운드로 33을 주셨거든요. 이게 31이 됐고요. 그리고 가성비는 오히려 하나가 떨어졌죠. 그래서 그때 4연에 비해서 총점이 3점이 내려갔고 저는 제자리입니다. 오히려 5연이 점수가 덜 나오는 경우는 진짜 좀 드문 경우기는 해요. 보통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운드나 그 편의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한데 확실히 우리가 그 처음에 사연으로 봤었던 그 기본 밸런스 자체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오현이 붙었을 때 이게 오히려 그거 기본 밸런스가 너무 좋았던 그 기타에 비해서 확실히 더 좋아진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오현이 있음으로써 할 수 있는 플레이 자체의 가능성이 넓어지는 건 맞습니다만 어떤 하나의 악기 완성도로 봤을 때 그 사연이 정말 좋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79.5에서 평균 점수 78로 살짝 내려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애쉬 섀도우 애쉬스키라고 애쉬. 불렀었던 네, 또 애쉬를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80점이 넘을 유일한 가능성을 이제 애쉬가 지고 있네요. 애쉬 화이팅입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재즈 베이스 리바이벌 3편 마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